마켓무버입니다. K뷰티의 쌍두마차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이 두 회사의 실적이 2분기에 다소 엇갈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예상보다 큰 중국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2억 원을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5%,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증권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수준이었는데요. 국내선 매출액이 8%가량 일단 줄었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감소했고 럭셔리 브랜드의 판매가 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뷰티 부문의 적자가 전환이 되면서 또 마케팅 투자도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선 매출이 반면에 3%가량 늘기는 했습니다. 중화권 매출이 44% 줄었지만 기타 아시아권이 25%, 서구권에서 83%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를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 G의 경우에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면요. 아모레 G의 경우에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22억 원을 보이면서 아모레퍼시픽보다는 나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국내와 중화권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인수한 코사렉스 실적 편입 효과로 미주와 유럽, 중동 지역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코사렉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가성비 화장품으로 인기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이 자사의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2분기 뷰티 사업 영업이익이 728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라인 더후의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성장을 보였고 중국향 매출 5.5% 증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더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징둥닷컴의 스타 어워즈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어려운 중국에서의 영업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을 이뤄낸 LG 생활건강, 그리고 반면에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을 미국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이 두 회사의 앞으로의 해외 사업 재편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웰푸드입니다. 이미 앞서서 한번 가지고 오신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 이상의 급등세, 15만 8,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16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일단 어려운 시장 속에서 뭐 전체적인 식품주들의 흐름과 함께 엮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FOMC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금리죠. 금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NK 트레이드라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뭐 R의 공포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리세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 주고는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 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식품 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서 롯데웰푸드가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는 판단에 롯데웰푸드를 좀 가져놨고요. 물론 롯데웰푸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롯데칠성도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뭐 대상도 마찬가지고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식품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고 있는 흐름들. 뭐 지금 현재 어떤 뭐 아웃퍼폼이 강하게 나오고 있진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지수가 조정을 받든 뭐 거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든 상관없이 하반기에는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탑픽으로 뽑은 게 이제 롯데웰푸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롯데웰푸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매출이라든가가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영업 마진율에 있어서는 조금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뭐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 중에서도 인도 시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포커스로 지금 매출도 늘고 있고 영업 마진율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해외 쪽의 수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동남아랑 인도 시장 쪽에 포커스해서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오늘 뭐 6% 올랐지만 이건 좀 이제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6%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국제 곡물 가격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콩이 있고 밀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다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뭐 많게는 30% 이상 좀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곡물 가격이 적게는 10% 정도의 곡물 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에 있어서의 마진율,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웰푸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자체 그리고 이익 마진 스프레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려운 시장 안에서 방어주로 좀 편입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상승하면서 9,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박정식 파트너에게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죠.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물리 검증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탐사 자원력이 한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정도 이제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35억 배럴 이상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시초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코오롱 글로벌은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포항 영일 시당만 주주로서 2대 주주로서 지분을 한 15.34%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련주로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건설 일도 하고 상사 일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실적이 조금 부진한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지만 이슈적으로 이제 주가가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실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또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또 저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한 9,400원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테마주 쪽으로 함께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 넘게 상승세 182,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좀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도 있었고 뭐 개별 아티스트의 여러 가지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도 잘 가져갔었고 금요일 날도 이틀 연속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까지 하면 이제 8월 얼마 안 됐는데 오늘까지 하면 한 세 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들이 이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QOQ 봤을 때 매출이 77%나 증가했고요. 그러면서 6,405억 원 정도를 보여줬고 영업이익 부분도 253%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뭐 엔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성향으로 좀 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가 얼마나 성장을 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시간 흐름으로 보자. 시간 흐름으로 보자는 그 말도 뭐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YOY 상으로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엔터 쪽 특히나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계절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페널티가 생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분기에서 올해 분기는 얼마 정도 성장했고 그리고 3분기 또한 2분기 실적보다 얼마나 또 성장할 것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호한 수급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하이브에 대해서는 QOQ로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아무튼 뭐 QOQ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1분기보다는 상당히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49%를 보여주면서 165억 원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지금 하이브의 그 엔하이픈이라는 또 아이돌 그룹이 2집 앨범을 최근에 냈는데 이번에는 234만 장, 전작에는 187만 장, 25%나 증가했고 빌보드 차트 200에 지금 현재 2위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1, 2, 3위가 계속 지금 현재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이브 물론 지금 현재 JYP라든가 SM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YG엔터 다들 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빨리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고 상승 추세가 단기간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뭐 그중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하이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이제 네. 보니까는 말씀처럼 엔하이픈도 괜찮고 다 이제 아티스트들은 괜찮은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약간 좀 줄어든 게 뭐 QOQ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은 네네. 결국엔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YOY고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게 게임 쪽에 보니까 아직 영업 이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JYP 엔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네. 사업을 안 하고 거의 아티스트에서 나오는 실적이 많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면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브는 반대로 그게 좀 안 되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좀 게임을 안 해봐서 근데 보니까 게임 때문에 글로벌 출시를 했는데 이게 영업이익을 네. 좀 많이 깎아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게임 사업을 이제 발을 들인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뭐 NC소프트라든가 그리고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짱짱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뭐 크래프터를 제외하고 최근에 상장한 시프트업이라는 회사를 제외하면 실제 그렇게 막 다이내믹하게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 그나마 조금 선방을 또 해주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넥슨 게임즈도 좀 괜찮은 실적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근데 그 외에 좀 보게 되면 실제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진입한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뭐 하이브가 게임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게임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한 모르시는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장 뭐 하이브가 만든 게임이 지금 현재 당장 뭐 수익률이 저조하다라는 부분들은 뭐 지금 이제 그렇게 저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간이 해결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 뭐 하이브에서 만든 게임들이 실질적으로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고 뭐 하이브에서 만든 게임들은 재밌다라는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겨야지만 하이브가 게임으로 통해서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는 중요하지 않게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만나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